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 윤심이 최대 화두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는데 윤심을 의식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면접장입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2명. 대구에 가장 많은 8명이 몰렸지만 가장 불꽃이 튀기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이 호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5%포인트 차이로 패한 곳인데다 대선 주자급 유승민 전 의원과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맞붙기 때문입니다. 후보 사이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를 뜻하는 이른바 윤심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윤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잡기 위해 나섰다. 저는 접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심은 제 스스로 완결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은 윤심보다 개인 경쟁력을 먼저 내세웠는데 자칫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심 논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저는 뭐 윤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우리 당의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실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원 표심이 50% 반영되는데 구취임할 대통령 의중에 따라 공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선긋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윤심 논란과 별개로 후보 간 네거티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탈당하면서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가는 기억이었고 뭐 경기도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과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